오늘의 바로 주인공들은 더블S 501입니다. 스텝 한 명의 난동으로 정규종 씨가 일어났습니다. 그 멤버들이 일어나라 그러면 바로바로 일어납니까? 못 일어나죠. 못 일어나는구나. 현진이 형은 네. 진짜 거의 깨우면 안 일어나는 편이죠. 아, 김현중 씨는 잘 안 일어납니까? 네. 나머지 멤버들 어떻습니까? 잘 일어납니까? 아닙니다. 제가 저는 이분들이 멤버인 줄 알았거든요. 근데 이분들 누군지 모르니까. 누구신지 모르겠어요. 근데 왜 같이 자고 있어요? 이게 다 뭡니까? 모르겠습니다. 저는 잠들었을 때 잠깐만요. 뭐 아는 게 하나도 없어요. 뒷발차기를 맞기 싫어요. 아끼우면 뒷발차기로 때린다. 사람 내팽개치고 사람을 던진다. 일어나요. 지금 스케줄 늦었습니다. 지금 시간 8시 15분이고 자 빨리 일어나요. 자 지금 여기 영생군이 있습니다. 자 영생군 벌써부터 꿈틀거리고 있습니다. 정민군이 들었어? 아 시원하다 그러고 있어 영생은 지금 스케줄을 가야 되는데 꼭 일어났어 영생군 영생씨 어, 자 이분 깼어요 말씀드린 순간 영생형이 아니라 자 좋습니다 지금 본인의 얼굴, 자, 눈 한쪽만 내는. 자, 영생은,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지금 일어났어요. 네. 지금 8시 반에 우리가 숙소에서 나가야 되는데 지금 22분이에요. 네. 빨리 일어나야 되는 상황입니다. 네. 자, 일어나시죠. 모자 주세요. 자,
그러네. 그새 모자를 썼으면 영생이네. 정민공부터 네. 립스틱 투입되겠습니다. 이러다가 눈을 살짝 뜨고 우리 스태프들을 봤는데도 다시 잠이 들었습니다. 잠에서 깬 상황입니까? 아닙니다. 아니, 잠시 잠을 깨면은 아까 그 상황 기억 못할 겁니다. 꿈인 줄 알 거예요. 아, 꿈인 줄 알아. 이번에는 강아지. 지금부터 강아지입니다. 아, 꿈도 오는데 지금. 형님 조심해. 자 지금 형님의 몸속에 우리 지금 얼음을 넣는데도 전혀 움직임이 없습니다. 지금 이렇게 아니에요. 이게 또 어디서나. 저들 이게 무슨 일이야 도대체. 자 이제 크게 얘기합시다. 일어나. 방법이 좀. 없습니다. 자 여러분 일단 창문을 환히 열고 자 이 요를 들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알게 되시면 튀기 너무 스트레스 입은 것 같다. 자 현중군 자 현중씨 자 자 여러분 호흡 좀 부릅시다. 하나 둘 셋 자 이제 슬슬 현중군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몸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자, 일단 우리 스텝 여러분들한테는 관심도 없습니다. 지금 어떤 상황인지 전혀 모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러분 이분들이 이 포즈로 한번 서주시기 바랍니다. 더블 S 501입니다. 받습니다. 매니저분이 또 전화를 받지 않습니다. 아 여전히 매니저분들 지난주와 같은 포즈로 그리고 저분 일어났어요. 아, 그 어떠한 시도도 하지 않았는데 눈을 뜬 멤버가 있습니다. 규정 씨. 그나저나 어제 몇 시에 잤어요? 4시 넘어서 들어왔어요. 시간밖에 못 잤습니다. 그나저나 저분들 누굽니까? 지금부터 각방에 누가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변하죠? 아니요. 내가 누구예요? 뭐냐? 3, 40분 전에 일어났어요, 제일 먼저. 얼굴을 자꾸 때리겠다. 뭐가 돼? 들어가죠. 진짜 안 들어가요. 진짜 미워요? 일어나야 돼, 영생님. 무슨 일이야? 일어나 버렸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께 인사 부탁드립니다. 카메라를 보시고. 네 명의 모습 F4 같습니다, 여러분. 피보. 민이. 난 보에서 생이라고 해. 생. 제가 비포가 예쁜 거야? 비포라고 몇 번을 말해야 너 입증 예약서 다 까먹냐? 안녕하세요. 비포의 막내 준이에요. 전 팀에서 왕따를 맡고 있죠. 이 방에 현종군이 있습니다. 가시죠. 이 방에서는 크게 얘기해도 됩니다. 안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개의 이름이 뭔지 아십니까? 알렉산더? 이 개의 이름은 난입니다, 난. 와, 진짜 어떡해. 넌 좀 아닌 것 같아. 오자마자 정말 난이네요, 난. 지금 이 와중에도 현중군 절대 눈도 깜빡하지 않습니다.
됐잖아요. 자, 지금 그 와중에 우리 영생군 좋은 자리 하나 맡았습니다. 저 지금 좋은 자리 하나 맡아서 저곳에서 편안하게 내가 못 볼 줄 알았죠.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우리가 생각했던 방법 샌드위치 시작. 저도 이렇게 해야 돼요? 아, 나 미치겠다. 아, 미안해. 아, 마지막에 영생 형은 실수였어. 현종군이 일어나고 있어요. 아, 힘들어. 진짜 나 미치겠어. 역시 형진이. 안녕하세요. 발가락. 아니, 숨기지 못해? 아우. 씻고자. 어디서 부지런한 척이야? 어디부터 씻어? 안돼요. 하나, 일단은 자, 한 군데에다가 두 명 키드가 일단 일단은 두 명 들어가서 하고 그래, 저기 안쪽에 두 명 들어가고 여기 안쪽에 두 명 들어가고 그래, 그렇게 해. 괜스레 뿌듯해지네요. 제 자식 같은 놈이랍니다. 보통 이러고 찍더라고요. 가볍게 하려고 그러는데. 이때 먼저 트레이닝 없어. 한 번 이거. 아, 이제 가슴에 이거 많아. 그렇네. 안녕하냐? 괜찮다, 씻는다. 규종아, 웬일이야? 규종아, 씻는다고? 규종아, 규종이 씻는데. 기적이 일어났다. MBC 안 해, MBC. MBC 문화방송. 저 옛날 거야. 요즘에는 MBC 문화방송 이거예요. 이번 때는 똥. 똥뚜똥똥뚱 만나면 좋은 친구 MBC 문화방송 뚜똥뚱뚱 이거요. 안타깝네요. 저런 현실이. 야, 괜찮다. 자, 내가 깨워줄게. 여기 시청자 없을까? 내가 줄게. 그거 정민아, 나 문제. 이름을 부르지 마. 내 문제가 생겼어. 휴건이 없어. 보여드릴까요? 가져가. 휴건이 될 거야. 알았어. 후 불러줄게. 누구? 어서. 정확해. 어서. 안 주면. 때려? 얼마나? 몇 대나? 어서 줘! 몇 대나? 얘기해. 30대. 30대. 3만 원이 아니면 30대. 알았어. 빨리 줘. 빨리. 또 나와. 3초 안 남아. 시끄러워. 자야 돼. 들어! 빨리 하고 나가! 항상 그랬듯이 형준이 못 챙긴데 어때요? 똑같죠?
나왔어? 형도 나 민망하다. 나 신은 아닌 것 같아. 나 얘 싫어. 너 제일 싫어, 나는. 카리스마, 너야. 역시 은생이는 독서를 좋아해. 가볍게 올라서 그런데. 형준아, 큰일 났어. 시끄러, 빨리 자. 시끄러, 빨리 자르잖아. 무슨 일이야? 영생이 형. 영생이 형. 안 들린다. 잘 자. 전화해, 전화해. 잘자. 당근 먹여. 당근 먹어라. 밤에 회의 딱 끝냅시다. 네. 지금 몇 시에요? 지금 이제 4시 다 서울시. 4시 이렇게 나가야 된대. 아, 7시에 일어나야 된대. 예썰. 왜 자자? 저기 시계 하나씩 들고 가. 알람 시계. 그래. 워낙에 순진해 우리 없어도 돼. 핸드폰 맞춰놓으면 돼. 핸드폰. 아, 자. 너 들어가 자. 내가 깨워줄게. 아니, 뭐, 없어도 돼. 없어도 돼. 뭐 이런 거래. 얘 두 개씩 줘야 돼. 슈리닝 나 아빠 입었어. 내가 사용할 줄 몰라. 이게 보면 뭐가 마음에 드냐? 개인적으로 너에게 어울리는 색깔이 있어. 정열의 레드. 정열의 레드. 너의 발은 소중하니까 발 있는. 나 겁났어요. 자랑이다 이놈아, 빨리 숨겨. 됐다. 잠깐만, 이게 더 좋다 너는. 왜? 발이 좀 더 섹시해? 좀 네모진 게. 경림이 누나 줘야지. 이게 경림이 누나 같은데요. 얘가 이랬어요, 얘가 이랬어요. 이제 몸은 너무 끝이다. 이거 움직인다, 봤어? 봐봐. 움직인다. 눈에 생기는 애 있잖아. 일로 가봐, 저기 붙어봐. 롤러카. 고고! 고고! 안가! 뭐야? 6시 반에 일어나겠습니다. 얼던데. 30분 스탠바이. 아, 30분 전 스탠바이. 아, 너 일로 와서 얘기해, 너도. 무슨 얘기해? 방송 날로 먹어? 아니, 좀 버려야 너 좀. 자존. 아, 자라. 아, 근데 정말. 자라. 응. 나도 사연자 한번 듣고 가면 안 될까? 안 돼. 아, 왜 믿어 가려 그래. 더 이상 이런 안 되는데. 주저 앉았지. 항상 그랬듯이. 그만 얘기 거짓된 눈물로 나를 속일 순 없어. 야, 야 그만 자자 진짜. 예, 학원에서 이상한 짓 진짜 진짜 자자 이제 좀. 좀 괴롭혀요 언니. 야, 방송에서 조금 가셔야 될 거 아니야 MBC 팀도. 야, 아 불편해 나 이거. 아 왜? 쪼봐. 너 그럼 여기 여기 공 크게 넘어오지 마. 씨, 아 왜? 아직 가서. 야, 니가 또 벗어있어, 나. 나 답답해서 못 자는데, 이러면. 나 진짜 못 자겠어. 힘들었어. 아, 형, 안 돼, 형.
See you tomorrow. See you tomorrow. Yep, baby. Anyone in your honor, if you don't know. Be alone, don't let me see. Wow, 감사합니다. 여러분, 개인기 연습이나 할까? 그래? 지금부터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 개인기 버려. 명생이 형의 개인기 플레이드. 예. 우선 제가 제일 잘하는 초팔기부터. 아, 나는 정승님! 아, 안 그러나? 우리 엄마 욕했어? 아, 아빠 오늘 바주카프 맞으셔. 박연규! 아, 뭐, 자네는 왜 이래요? 아니, 그냥. 엄마, 나 혼자 무시하니 과자 혼자 쳐먹고. 아, 그냥 먹어요. 이거, 아, 정말. 엄마, 내가 니 말이야. 나 기분 무시로 나빠. 꿈속에서 만나요. 꿈속에서 만나요. 안녕. 아이고 어쩐지 이 친구들이 늘 늦게 일어난다 했더니 이런 이유가 있었습니다. 들어가시죠. 매일 제가 WS 오프닝 숙소에 오면 거실에서 이분을 뵙습니다. 보시죠. 지금 이곳은 거의 정막이었습니다. 굉장히 조용하고 지금 CC 카메라를 본 멤버들의 방도 아주 뭐 거의 이분들 시체입니다. 근데 이제 6시 반에 시계를 맞춰놨기 때문에 불과 한 3분 정도 있으면 알람 시계가 울리게 됩니다. 홍중근은 딱 자는 자세를 보니까 군인형입니다. 군인형은 말이죠. 인내심이 많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자친구가 약속에 늦어도 끝까지 기다려주는 망부석이 된다고 합니다. 형준군, 군인형 자세. 군인형은 군인형인데 약간 옆으로 활짝 말씀드리는 순간 우리 형준군의 따뜻한 얼굴 지금 카메라에 잡히고 있습니다. 눈을 살짝 뜨고잖아요. 카메라 감독님, 눈을 좀 더 클로즈업 해주시기 바랍니다. 눈을 뜨고잖아요. 굉장히 무섭습니다. 영생군이군요. 모자 쓴 거 보고 알았습니다. 영생군 대단합니다. 계속 이 모자가 달린 잠옷을 구입해서 저희 방송이 언제 들이닥칠지 모르니 늘 모자를 쓰고. 아, 그 옆에 구멍을 좀 클로즈업 해주십시오. 옷이 찢어졌습니다. 요즘 퍼펙소공이 그렇게 음반도 잘 되고 인기 많은데 그럼 뭐합니까? 옷도 찢어지고. 밥은 맨날 자장면에 제가 눈물이 납니다. 하, 우리 영생군은 지금 다리를 미스코리아 포즈입니다. 살짝 꼬아서 말이죠. 다리 좀 비춰주십시오. 지금 영생군의 자, 말씀드린 순간 영생군이 얼굴을 긁고 있습니다. 자, 감독님 얼굴 좀 클로즈업 해주시죠. 영생군, 어우 정말 애기 같아요. 포샤시가 아이고, 모자도 죄다 찢어졌습니다. 오랜만입니다. 자, 말씀드린 순간 지금 알람이 울렸습니다. 규종군이 일어나서 자 핸드폰으로 시간을 확인하고 있죠. 그리고 규종군이 다시 누웠습니다. 역시 우리의 현중군 예상을 뒤엎지 않는 신하 잠을 자고 있습니다. 저도 꼼짝도 하지 않고 현중군은 못 일어날 것 같습니다. 그쵸? 지금 현중군은 맞습니다. 카메라 감독님. 그 순간 규종군이 현중군을 깨우려고 부단히 노력하지만 절대 자 지금 계속 깨우고 있어요. 현중군도 계속 깨우고 있는데 현중군은 뭐 너는 얘기해라 나는 잘 테니 지금 짜증을 내고 있죠. 현중군이 규종군 그러니까 나오기 직전에 다시 한번 현중군을 흔들어 깨우고 때립니다. 자, 우리 현중군은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이제 아예 얼굴도 보여주지도 않습니다. 잘하고 그렇게 스태프들이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 놀고 안 자고 어제 뭐 했어요? 어제 현중형이랑 놀았어. 형이 깨워준다고 했거든요. 현중
침대에 자는 모습을 보니까 거의 지금 이렇게 시작을 해가지고요. 쭉 왔다 갔다 한번 이렇게 하는데 이번에는 정민군이 있는 방으로. 이야, 얼굴 코 밑쪽으로가 이 얼굴 선이 예술이에요. 보세요. 그리고 입술이 거의 뭐 현중군과 비슷합니다. 입술이 굉장히 섹시하고 무엇보다도 아랫입술. 저는 차태현 씨 이후에 이런 입술 처음입니다, 여러분. 자 지금 알람 시계가 울리고 있죠. 자 지금 자 지금 각종 방에서 알람. 어제 일어났습니다. 정민 일어났어요. 정민 일어났어요. 자, 지금 다른 멤버는 뭐 신경 났고요. 자, 정민군 일어나서. 자, 지금 알람 시계 찾고 있죠. 자, 알람 시계를 껐습니다. 자, 그 다음 어떻게 할 것인지. 자, 정민군 일단 앉았습니다. 누지 않았어요 아직까지. 고민하고 있어요. 자, 고민하는 거죠 지금. 일어날까? 날까? 자, 누웠습니다. 자, 누웠습니다. 자, 또 알람 시계 울렸습니다. 자, 이번에는 평준군과 영생군 방에 있는 그 알람 시계죠? 전혀 뭐 듣지도 않고. 제가 영생이랑 같이 살았었는데요. 네. 못 들어요. 못 듣죠. 자, 시계만 울고 있네요. 시계만 본인의 그 몸을 깜빡깜빡 거리면서. 자, 영생군은 움직이고 있어요? 영생은 움직이고 있어요? 자, 일어나면서 그냥 자세만 바꿨네요. 카메라 감독님, 그 알람 시계를요, 귀 쪽으로 좀 대주실 수 있습니까? 이쪽으로 다가가, 무섭네요. 이거 공포영화 같아요. 시계가 막 가요. 자, 시계가 귀 쪽으로 갖다 대도 전혀 움직이지도 않고 있죠. 어쩜 저렇게 잘 자죠? 자, 말씀드린 순간 이번에는 어느 집입니까? 어디 가는 겁니까? 정민군 방. 자, 다시 울리기 시작합니다. 자, 정민군. 자, 지금 양쪽 방에 다시 울린다. 자, 현중군 방도 울리기 시작해. 자, 정민군은 깼습니다. 자, 잠깐만요. 시계를 어디 부서져서 갖다 버리겠네요. CC 카메라 각도에 안 잡히는 곳에다가 시계를 버렸어요. 버렸어요. 그래도 앉았어요. 지금 일어날 수도 있는. 누웠습니다. 다시 누웠습니다. 7시 3분 경과입니다. 3분 동안 울어대는데도 아예 꺼주지도 않습니다. 더 웃긴 건 영생군도 영생군이지만 형주군도 그 옆에 있는데 움직이지도 않고 지금 카메라 감독님이 침대 위에서 찍고 있는데도 전혀 모릅니다. 자, 영생군 절대 눈을 안 뜹니다. 자, 저희도 영생이 형 일어났어요. 영생군 일어나서 자 일어났는데 뒤집고 자네요. 뒤집기만 했습니다. 3분 정도만 더 기다리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저희가 극단의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멤버 중에 가장 안 씻는 멤버가 누굽니까? 네. 본인은 씻어요. 애들 좀 저래요. 저 아닌데. 본인이 생각할 땐 누군 것 같아요? 제가 좀 덜 씻긴 했는데 안 씻는 것 같아요. 조금 방해! 알람 시계 다시 한번 울리도록 하겠습니다. 켰습니다. 지금 알람이 울리고 있죠? 자, 과연 현중군 어저께 일어나겠다고 그렇게 호언장담했죠? 네. 감독님 귀 쪽에다가 귀 위에 올려주세요. 귀 위에 올려주세요. 지금 옷을 벗구잖아요 혹시? 네, 현중이 형이 원래 옷을 벗구잖아요. 현중이? 제가 들고 싶어요. 자, 이쪽 방 웃어서. 저쪽 방에서 자, 시계가 많이 신청이 됐어요. 정민군 시계를 다시 찾고 있죠? 자, 정민군 안대를 풀고 자, 이쪽 방, 저쪽 방에서 지금 시계들이 울고 난리가 났습니다. 자, 찾아서 바로 옆에서 다시 놨습니다. 그러고 보면 정민군이 정말 예민하긴 한 거예요. 네. 자, 그리고 지금 영생군과 형준군 방에서도 울리고 있는데 다들 지금 못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한번 이분들을 깨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불꾼이! 불꾼이! 와주세요! 지금 겁에 찔렸습니다. 불꾼이! 불꾼이가 저분들을 이쪽 거실 특설 무대로 옮겨주시기 바랍니다. 들어가겠습니다. 불꾼이! 불꾼이가 자 이게 지금 영생군이죠?
이제 모자를 쓰고 있으면 누가 봐도 영생군이죠. 좀 살짝 눈을 뜨고 누군가를 의식하는 것 같죠? 그러고 나서 깜짝 놀라긴 했지만 반항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숨숨이 끌려나오고 있습니다. 그냥 엄마 뱃속에 있는 태아처럼 조용히 하고 있죠. 아, 눈이 부신가 봐요, 지금? 눈이 진짜 옮겨쳤습니다. 자, 영생군 지금 분명히 끌려나오면서 눈을 뜬 것 같은데 계속 자고 있습니다. 형준군은 뭐 너무 순진하죠? 너무 착하고 귀엽고. 자, 지금 형준군 자, 누군가를 보고 있는 것 같죠? 자, 머리를 부여잡고 있고요. 자, 울꾼의 불꾼이를 무서워하고 있죠? 형준군 끌려나오는 순간 간장을 시켜놓고 있죠? 불꾼이 불꾼이가 들어가서 이불을 잡으려는 순간 분명히 정민군이 막 때리고 발로 차고 그럴 겁니다. 아! 정민군이 지금 침대 머리맡을 잡고 침을 주고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불꾼이 불꾼이를 침다든지 머리끄댕이를 잡진 않습니다. 이게 무슨 일입니까? 아니, 정민군 사람 봐가면서 그동안 때렸군요. 근데 이분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발을 안 뛰고 있죠. 자, 발을 안 나누고 있죠. 저번에 내 저럴 줄 알았어요. 한 명은 걸립니다. 자, 지금 역시 태아 형이고요. 자, 우리 말씀드린 순간 정민군 지금 눈을 뜨나요? 우리 멤버들 일단 뭐 이렇게 툭툭 치면 반응은 보입니다. 현준군입니다. 우리의 가장 늦잠쟁이죠, 늦잠쟁이. 자, 현준군. 오! 몸이 드러나고 있어요. 지금 뭐 보십시오. 저 몸 끈끈합니다, 진짜. 불꾼이 불꾼이한테 끌려나오지만 역시 현준군은 지금 이게 꿈속이라고 생각하고 본인이 누워있는 곳은 물침대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현준군을 지금 데리고 오시고요. 자, 우리 지금 현준군은 굉장히 놀랐습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 과관입니다. 공개하겠습니다. SS501 네 분의 모습입니다. 공개하겠습니다. 자, 우리 형준군은 지금 일어난 것 같아요. 깼어요, 깼어. 일어났습니다, 우리 형준군. 아, 나 정말. 이게 뭐예요? 이게 뭐긴요? 좀 전까지 저기 누워 계셔. 아... 본인이 중심 축이었어요, 본인이. 자, 울꾼이 불꾼이 그나저나 저 땀을 흘리고 계십니다. 보십시오. 너무 고생하셨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또 울꾼이 불꾼이의 미션이 끝난 게 아니죠. 자, 그러면 울꾼이 불꾼이 지금부터 이분들을 사정없이 깨워주세요. 못 봐요. 3D에 3D. 비상! 비상! 일어났어? 일어났어요? 일어났군요. 대단합니다. 이렇게 해서 서프라이즈 다 일어났습니다. 아니, 우리가 지난주까지 그렇게 어렵게 한 시간을 뺏겨온 걸 울꾼이 불꾼이가 30초 만에 이분들을 다 이렇게 세웠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에요? 네, 다음 주에는 오시기 전에 저희 멤버들 잘 깨워서 뭘 깨워? 제가 민망하네요. 성진이의 리더인 김현중 씨가 우리 깨사봉호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내가 이번 주만큼은 멤버들보다 먼저 일어나겠다. 멤버들의 아침밥을 직접 만들어주신다고 합니다. 이게 무슨 일입니까? 알겠습니다. 저 풍선 헬륨가스를 마시고 귀 옆에서 노래 불러주기가 있습니다. 자,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찍겠습니다. 이렇게 나를 한번 쳐다봐. 아아, 나 지금 뿐하고 말해봐. 나 잠시 말하고 있었어. 이 소리 들려줘. 전혀 움직임이 없습니다. 차갑게 얼린 우스꺼락. 정말 오, 차갑습니다. 자, 눈을 한번 떠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모든 것을 한번 총동원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 지금 이쁘다고 말해.
난생 처음 치마를 입었어. 중요한 건 현중군이 깼다라는 겁니다. 오늘 놀랍죠? 네, 놀라워요. 놀랍고 오늘 대학교에서 준비한 아침 식사는 뭡니까? 떡볶이요. 멤버들이 자는 모습 네. 본 적 있습니까? 한 번이라도? 제가 이렇게 일찍 일어나는 건 네, 없는 것 같아요. 자는 모습을 보는 거 어때요? 이 시간까지 자고 있다는 게 안심해요. 조용하고요. 게임을 잘해요. 그것만 아무 사람이나 친해진대요. 그럼 진정으로 친해진 사람이 없어서 저는 정명군이 가장 무섭습니다. 저는 무서워요. 모자를 바꿨어요, 정명군. 정명군 고려부터 성격이 없고 말도 많고 같이 하고 예민하고 아연 맘에 안 들어요. 정명군한테 평소 못했던 얘기 한마디 하세요. 정민아 일찍 일어나라 뭐냐 이게. 깨워줘서 고마워. 택지 넣어줘서 고마워. 고마워. 오늘 특별히 떡볶이의 대가 김현중 선생님 모셨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아유, 안녕하십니까. 마봉님 할머니의 고추장을 갖고 왔습니다. 마봉님 할머니. 그 며느리도 모른다는 그 고추장이 고추장. 바로 이 고추장입니다. 둘이 먹다 한 명이 죽어도 모른다는? 몰라요. 죽었는지도 몰라요. 며느리가 모르냐? 아니 몰라요. 저밖에 몰라요. 이 떡은 어떤 떡이에요 선생님? 이게 뭐 보통 떡 같지 않고 이게 자세히 보시면은 육각이졌어요 이게. 아 제가 그 제일 부러워한다는 육각. 육각. 아기 잡았고 이빨 사이를 그 자극하는. 네? 아 육각이기 때문에 어느 면으로 시도 네. 그 각들이 이를 자극한다는 거죠. 그거예요. 아 다른 재료들은 어디 있나요 선생님? 다른 재료들은 필요 없어요. 왠지 알아요? 마봉님 할머니 고추장이기 때문에. 그냥 아무리 마봉님 할머니의 고추장이 있어도 그래도 뭐 어묵이라든지 파라든지 우리 찾아볼까요 그러면? 재료를 할 만한 거? 아 여기 당근 있네요. 어 이거 안 돼요. 정민군이 네. 밤마다 먹고 자는 거예요. 레몬은 필요해요? 떡볶이? 마봉님 고추장에는 너무 많은 재료가 들어가서 약간의 비린내가 나요. 레몬을 뿌려줘야 돼요. 한약. 한약을 뿌리나요? 이건 그냥 한약이 아니에요. 녹용. 웅당. 야채 썰기가 있겠습니다. 자, 김현중 선생님. 과연 떡볶이 생활 20년의 김현중 선생님의 야채 썰기 대단합니다. 저 굵직굵직한 야채. 대파를 정말 대짜로 썰고 있습니다. 그럼 떡볶이에는 정량이 이 정도다라는 거죠? 아 이게 20g. 딱 이게 20g. 당근을? 당근 썰기를 굉장히 당근을 두껍게 썰고 있는데 네. 이렇게 두껍게 썰시는 이유가 있나요, 선생님? 이거는 불안 작전이에요. 햄처럼 보이는. 멤버들이 봤을 때 어, 햄이구나 이러고 딱 먹게 하면서 몸에 좋은 야채를 먹인다는 네. 이때 180도가 됐습니다. 아 180도가 벌써 됐나요? 네. 이 물이 또 보통 물이 아니잖아요. 남극에서 빙하를 녹인 물이에요. 아는 사람이 남극 탐험을 하는데 하나 갖다 주셨어요. 저희가 이거 라면 끓여 먹을 때 쓰려고 했는데 그러면 우선 양념을 풀어요. 아 그럼 양념은 얼마나 넣으면 됩니까 선생님? 물이 짙어질 때쯤. 아 지금 이제 아랫면이 안 보이고 있습니다 선생님. 아 근데 색이 마음에 안 들어요. 아 색이 마음에 아, 이 모습 보십시오. 간장 이거 한 큰술을 넣습니다. 근데 라면 숯불 넣어야 돼. 라면이 들어가면은 모든 게 자유로워지네요. 풍 맛을 봐야 될 것 같아요. 좋습니다.
어떻습니까, 선생님? 아주 괜찮아요. 정말 괜찮습니다. 보약이 안 들어가서 그렇다는 맛은 모르겠지만 아주 괜찮아요, 지금. 아주 괜찮은 거. 레몬을 끓여줘서 대충 떡을 넣어줘야 돼요. 네. 후식 딱. 떡볶이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네. 어묵 아닌가요? 근데 오늘 어묵 있어요. 여기 있어요. 오징어 회가 있는데 같은 비슷한 해산물이다 이거죠? 맛있을 것 같아요. 근데 맛있겠다 진짜. 야채를 넣고 계십니다. 햄처럼 보이는 당근입니다. 그럼 이쯤에서 선생님 좀 맛을 보시죠. 평가를 해주세요. 진짜 맛있어요. 진짜예요? 아 당연하죠. 제가 학교를 신당동을 나왔다니까요. 보약이 아직 안 들어가서 한 방울? 그게 어떻게 한 방울에 한 모금이지? 아 눈냈어. 목이 깨달을지. 자기야! 아! 아 뭐야? 이렇게 맛있어야 되는 거야? 아우 그냥 일어나봐. 마사지를 하고 있죠. 일어나. 좋아. 리더 현준이 멤버들을 처음으로 깨우고 있죠. 하나, 둘, 셋. 안녕하세요. 안녕. 안녕하세요. 왜 분식집에서 사온 걸 줘? 나 아침부터 만든 건데 분식집. 에 먹어봐 좀. 솔직히. 솔직히 맛있지. 그지? 괜찮은데? 햄도 넣었어. 햄가야? 햄이 엄마. 햄. 좀 하나를 더? 지금 비슷해. 응? 어, 부끄러워. 미션. 미션 했습니다. 이럴 줄 알았어, 내가. 노홍철 씨, 노홍철 씨. 아, 한번. 나 욕 먹겠어. 가는 거야! 영생군! 영생! 영생! 자, 영생군이 지금 일어났는데 눈이 안 떠진다고 합니다. 야. 떡볶이를 먹고 과연 영생군의 눈이 떠질지! 자. 자, 눈이 과연 떠질까요? 하나, 둘, 셋! 두 눈을 떴어요. 자, 그리고 네. 과연 두 눈을 뜬 상태에서 오지명 성대모사까지 보여주세요. 어때요? 맛있어요? 아줌마, 무지하게 맛있어. 내가 지금 본선, 어? 이거 생전 처음 먹어봐. 무지하게 맛있어. 나 너 진짜 개자식아. 진짜. 아! 이놈아, 냄새 맡아봐. 안녕하세요. 냄새 맡아봐. 맛있지? 역시 규정군은 난이도 마이너스입니다. 아. 벌떡 일어났습니다. 햄이야, 먹어. 햄 안 좋아해, 안 먹을래. 아, 먹어. 엄마. 아, 맛있게 잘 먹었어. 하면서 다 먹었습니다. 행기, 행기를. 종국이 형, 종국이 형. 아, 보이지 않니 이불 뒤에 숨어서 카메라 피해 잠을 자고 있잖아. 형님이 누나 들어오면 깨울 거야. 조금만 기다려. 어, 다시 잡혔어요. 네 발로 걸어다니다 평소에. 수마, 바깥에 오겠습니다. 그래. 형. 길이 돼지 같아? 가서 살짝 건드려보세요. 어떤 반응을 하는지. 동민아. 조심해, 잠깐만. 동민아, 잠깐만. 역시 말다운. 많이 물었어. 떡볶이로 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있어, 여기 있어. 알았어, 여기 있어. 냄새, 냄새. 그래. 그래. 정말 당근은 좋아하는. 자, 이제 떡볶이.
맛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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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내가 만든 거야. 진짜 맛있어. 이게 또 뭐지? 뭐 이런 거 뭐야 이거 왜 지우개 같은 거 비교해? 아, 형이 진짜 졸린가 봐. 햄보다도 더 좋아할 걸 이거는? 느껴지니? 어서 올라가. 어머. 손을 다 이렇게 해서 오늘은 우리 또 미국 멤버들 위해서 떡볶이를 만들어서 좋은 아침을 맞이했습니다. 어떻게 멤버분들 네. 다들 오늘 즐거운 아침 마련했습니까? 안녕하세요, 도레스 호봉입니다. 아! 지금 시간이 5시 반 정도. 오, 우리가 일어나기 딱 좋은 시간이죠. 오, 진짜. 정말 우리 너무 많이 당한 것 같아요. 네, 오늘 그렇죠. 진짜 제대로 한번 복수를 해봅시다. 복수합시다. 아니에요, 해봅시다. 그럼 빨리 이제 집으로 들어가서 경림 누나를 깨워봐야 될 것 같아요.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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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깨워주세요, 고마워! Everybody say 홍홍홍! Yeah! 지금 그러면은 저는 어머니께 전화를 해서요. 안녕하세요. 더블S 501입니다. 저희 지금 왔는데요. 문 좀 열어주시면 안 될까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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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금 궁금한데 저희 네. 중에서 개인적으로 막내 동생 삼고 싶은 사람이 있나요? 해외파는 좀 빼고 본인 사람은 동물도 좀 빼고 내가 이 청년이 좀 일찍 일어나는 것 같아? 아, 잠시만요. 가자, 빨리. 해요. 반대로 어머니가 생각하실 때 저희 중에서 정말 이 사람은 동생 안 되겠어, 막내가. 정말 안 되겠어. 그걸 그냥 안 일어나고 네. 애를 먹이는 청년이 있었는데 네. 이 사람인지 이 사람인지 잘 모르겠네. 이 사람입니다. 두 사람 중에 일어나러 가면 그냥. 여기? 머리 흰모자 쓰는 친구 한마디도 안 지키네. 한국말을 한국말이야? 옹알옹알거려 안 들려. 네. 그럼 저희는 지금 경림 누나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쉿쉿. 스트레스를 모두 날려버렸네. 아이돌스타인데 항상 이미지를 망가뜨려준 경림 누나 제대로 복수하겠습니다. 각오하세요. 아이들이 망쳐놓은 이미지를 다시 여성상으로 바꿔놓겠습니다.
저 이 집으로 이사 왔는데. 웬일이세요? 촬영 내일 아니에요? 아니 사실 오늘 네. 경림이 깨우려고 우리 먼저 왔어요. 촬영 내일? 내일은 또 내일따라 하고 오늘은 저를 깨워? 스페셜 택시비야. 눈이 왜 이렇게 따가워? 지금 애들이 오늘 누나를 깨우기로 했어요. 날 깨워? 네, 이거 봐요. 성준이가 있고요, 이 친구가 이건 규정이가 있고요, 요거랑요. 이거는요, 정민이가 있고요. 영생이는 누나 자꾸 소리 지르고 말 했어요. 아, 그렇죠. 저는 뭐 안 했어요. 저는요, 애들 하지 말라고 해갖고 좋았어요. 그래갖고 저는 안 했어요. 네. 형이 다 한 거야 이거? 이게 너무했다. 여자로 만들었다며. 잠깐만 형이 갖고 한게 아까 립스틱이랑 볼터치랑 가발. 거기다가 아까 점도 가져갔다고 했고. 점도 가져갔고. 레몬드 피부 관리 해준다 그랬고요. 아까 빈신기. 네모났지. 눈 따가 죽겠잖아 지금. 야 그러면 현준이가 그런 거야? 아니 저는 안 했어요. 이거 봐. 뭐? 주머니에 뭐가 있는지. 이거요. 제가 어떻게 했냐면요. 네, 아까 이것만 입고 있었어요. 근데 정민이가 춥다 그러니까 이거 벗었어요, 이거요. 뭐야, 너무 가는 건데 아니야? 아니요, 저 이거 정민이 거예요, 이거는. 말도 안 되냐, 김부랑. 그래, 태연 알았습니다. 말릴 때. 큰일 났다. 편집하는 거 안 보고 원판 먹고. 원판 봐서 얘들 하나하나 누가 뭐 했는지 다 알아서 활동 못하게 그래, 얘들 도와줄 순 없지만 인생 막을 순 없습니다. 밥이라도 먹고. 저희가 오늘 현중이 형 때문에 못한 게 있어요. 못한 네, 실패를 해서 원래 우리가 헬렘과스 쇼를 한번 보여드리기로 했었는데 1, 2, 3, 4 나에게 빠져 모두 빠져버려 피할 수 없는 나의 맵 속으로 이제는 한 사람을 사랑할 거야 기간 바로 나 기간 바로 나 제가 이분들께 정말 아리따운 여자친구 한 명을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일명 새벽 미팅! 설마 자고 있진 않겠죠? 여자친구 본다고 얘기를 했는데 어? 네, 경님, 박경님이에요. 박경님, 널 열어주지 마, 열어. 오! 오! 아니, 믿겨지지가 않네. 근데... 다 온 거예요, 이게? 네, 다 왔어요. 아빠 아침에 전화해가지고 막. 다 밖에서 기다리고 있어요. 아, 그래요? 지금 그러면은 그 여자친구 소개시켜준다는 것 때문에 지금 이렇게 옷을 입고 계시는 거예요? 아니요, 전 평소에 집에서 이런 의상 아니면 잘 입질 않아요. 근데 정민 군이 네. 그동안 평소에 입던 거를 딱 하나 입었네요. 네, 뭐요? 이거. 무슨 말씀이신지. 이게 보여요? 아니 어떻게 전자기가 이게 합치면은 몰라요 아무 동네 이렇게 펼쳐야지. 하나 둘 셋. 자 그 전화 왕자님 한 분이 거기서 동생분이랑 현중군은 뭐 지금 준비 중이에요? 현중이 형은 어제 그 오늘 오신다 그랬잖아요. 막 그랬더니 어제 막 그 연애 버라이어티를 보면서 뭐 사랑의 세레나데 어떤 말을 해야지 여성분들이 좋아하는지 그런 거 연구하다가 지금 결국에는 밤늦게까지 새벽까지 보다가 잠드셨어요. 안타깝게도. 여자친구가 있어요. 얼른 일어나세요. 영생이 근데 변신을 했어요. 머리를 붙였거든요. 아 진짜로요? 네. 와의 남자 공기 씨가 나오시잖아요. 네. 저희 팀에서 공갈이라고. 허공갈. 왕의 남자 허공갈. 공갈이. 네. 웃는다. 네. 어? 지금 깨끗한 어깨를 시룩시룩거리고 있어요. 하나, 둘, 셋. 일어나 공갈. 자. 남들랑 틀린 게. 머리 하나 붙였을 뿐인데 이렇게 달라졌어요. 너무 까만 사람 잔게 아닌데 지금 눈이 말똥말똥해요. 여자친구예요, 이씨? 네? 역시. 이야, 알겠습니다. 지금 뭐 계속 이렇게 눈을 개슴치로 뜨고 있는데 깬 거 다 알아요.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중이 형. 급부가 와서 돌아가려고 이 인형한테 옷 씌워주고 그러면 정작 지금 본인이 이렇게 자고 있어. 정작! 불났다, 불!
붙었어요 진짜. 머리 어떻게 해요? 눈도 붙었고 머리. 근데 잠깐 내 기름 가져올게. 성준군의 어? 이미지 관리. 이걸로 써야 되겠다. 강제로 머리로. 현주야! 일어난다 일어난다 얼굴 일어난다. 일어난다. 현주. 일어나. 우선 앉아. 일단 앉으세요. 머리 봐. 아니에요? 뭐 유머. 뭐 애들 왜 이렇게 오늘 꾸며놨대요? 봅니다. 우리 여자분이 좋아할 것 같아 이렇게. 네? 대낮부터 꾸미는 사람을. 자 이렇게 해서 떠오르스 501 여러분들의 정말 멋있는 모습 그리고 평소와 같은 모습 이렇게 함께 있습니다. 자 지금 밖에 여자친구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정민군부터. 네. 본인의 이상형. 우선 저 같은 경우에는 긴 생머리였으면 좋겠어요. 연예인으로 굳이 따지자면 고소영 씨 스타일 굉장히 좋아요. 어머 어떻게 이분이 고소영 씨 닮았어요. 그냥 탤런트 오세영 씨 같은 분들을 좋아해요. 난 약간 귀엽고요. 이해심 많고 그런 지적인 여자. 귀여우면서도 지적인 여자. 어떻게 보면 굉장히 어렵고 까다로울 수도 있는데 굉장히 가까운 곳에 있는. 저도 이런 말씀 드리면 뭐하지만 제가 가장 많이 듣는 얘기가 귀엽다와 지적이다. 제 이상형은요 여성스러운 분 좋아하고요. 그리고 항상 일에 충실하시고 빨리 멋있죠. 도아씨 그러면 동시에 여자친구와 하고 싶은 포즈 가장 멋진 포즈 그럼 저희가 그 CG 작업으로 그분들 옆에 세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 MBC 하나 둘 셋. 자 엉덩이 아니 좀 앞쪽으로 봐주세요. 왜 뒤로 보시나요? 하나 둘 셋. 자 하나 둘 셋. 아 그런 거 있잖아요 여자분이 이렇게 안겨서 발 살짝. 아 좋아하는 송혜교 씨가 이러고 있는 사진을 저희가 구할 수 있을까요? 그러면 제 거로 일단 만들어 놓고. 네. 저 머리만 바꿉니다. 머리만 이렇게. 하나 둘 셋. 자 하나 둘 셋. 에서 가장 여자들한테 인기가 많은 사람이 누굽니까? 형준군이 많. 아 진짜요? 누나분들이랑 되게 좋아하시더라고요. 정말로? 아니 근데 제가 알기로는 정민군도 아주머니들한테 인기가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아우 어머니들이 사랑해 주시죠. 그러니까 영생이 형 같은 경우는 우선 어린 친구들이 굉장히 영생이 형 좋아해요. 10대? 아니요. 약간 10대 아래? 방송국에서 네. 형이 사인을 하시고 있더라고요. 네, 팬분들이 안 보이시는데요. 아래를 봤더니 여기서 구매해드릴 거예요. 남자 팬 여러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네. 네. 왜 남자? 네. 이런 모습이 또 긁어요. 규종호 씨는 고등학생과 20대 여러분들이 굉장히 많이 누나들이 많이 여자분들 중에 고등학생에서부터 20대 중반까지 자! SS501의 여자친구가 될 이분! 나와주세요! 자 나와주세요! 또 우리 또 강아지가 꽃을 그렇게 좋아해. 지금 이거 봐요. 친해지려고 이렇게 오고. 아, 네. 자 깨워줘서 고마워. 시즌 2 키워줘서 고마워. 얘 근데 이름이 뭐예요? 아 이름이 없어요. 아 이름이 없어요. 우리가 좀 예쁜 이름을 지어주죠. 일단 뭐 지금 갑자기 생각나는 이름들. 아 예. 뭐. 예 형준군. 저희 더블S 어울리는. 그런 이름이 지금 생각났어요. 어떤 이름? 100만 점. 자, 노래로 알려드릴게요. 숨겨왔던 나 삼순이. 아, 좀 멋있는 이름 있잖아요. 프랑스 이름 이런 거. 아, 근데 우리 컴퓨터 이름 같은 거? 까또 쇼콜라 이런 거. 마리 앙뚜아네트 16세. 마리 앙뚜아네트 16세 괜찮다. 그럼 부를 때 어떻게 불러? 마리라고 불러요? 앙뚜아네트라고 불러요? 부를 때 야. 마항 16. 규정우는요?
네, 저는 제 붕어가 영생이라고 치니까 되게 오래 살더라고요. 네, 영생. 영생. 강하다의 강, 강할 강의 강자, 길장의 장, 그리고 생명의 명에서 그리고 또 고유명사 제가 또 영어도 좀 해요. 그래서 더를 붙여서 더강장장지. 그리고 영생문은요? 땡궁일. 땡궁일이요? 왜? 제가? 여사를 했는데 땡 땡치라는 이렇게 스타가 있잖아요. 예. 그거보다 더 잘 되라고 우리 501을 거의 다 합쳤어요. 1차 시도 시작! 강아지에게 이미지 어필을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지 어필을 해야만 네. 또 본인이 내세운 이름을 선택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럼 우리 형준군부터 네. 비가 왔던 날 내게 5천만 원보다 네가 더 소중해. 잠시! 강아지도 5천만 원 비싸다는 걸 알고 있거든요. 현중근! 벌써 눈빛을... 걔 눈에서 바라봐야겠네요. 뭐야 30%야. 아, 월이라고만 하셨는데 그 무슨 내용을 얘기하셨나요? 뭐라고 얘기하신 거예요? 나 마음에 들어? 어 지금 걔가 광고냈습니다. 이 자식이 말해서 그렇다면 저는... 너무 무서워. 너무 쳐다봤는데 왜? 여기 너 가자. 아니 꽃을 제대로 지어줘. 얹어지고 있어. 저는 강아지의 천적 야옹이가 돼서 애교를 한번 부려볼게요. 좋습니다. 물 바르고 혼자 들어가서 샴푸하고
너무 좋아하고 있어요. 대만대중이가 좋아한다. 그러니까요. 자, 이제 땡공일이 여러분과 한 식구가 됐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 굉장히 궁금하실 텐데 우리가 왜 땡공일과 한 식구가 돼야 되는지 이 땡공일의 비밀에 대해서는 이유가 따로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다음 주에 밝혀드리겠습니다. 자, 깨워줘서 고마워가 아닌 시즌2 키워줘서 고마워. 다음 주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키워줘서 고마워.